작업하래요. 일단은 보지 잠깐 일도 보지. 네. 여기 와서 책임자 와서 누가 발주처에서 작업하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도 책임자가 여기 와서 네. 설명하고 네. 그런 다음에 뭐 하든지 말든지. 네네네. 저희도 답답해요. 왜냐면은 아니 여기 사람들한테 제가 결정할 그게 안 되니까 저는 너 이거 뭐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일해라 그러면 일해라 되는 사람이라 결정권이 없으니까 저는 답답해요. 사장님도 어제 아실 거예요. 그 반장 나왔었잖아요. 사장님 어제 발주처에 전화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김욱씨 작업 중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나온 거예요. 시장도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새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아예 아예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저도 이렇게 연관자 안 올리지도 마세요. 아니 여기 시켜서 아니 아무리 시켜도 주민이 못하게 하면 안 해야죠. 하지 말라고요. 아니 지금 말하고 하지 말라고. 소장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소장한테 얘기하세요. 이따가 하지 마세요. 설명이 전까지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저기 다 앉아. 곧밖에. 아이고 나한테 뭐 박정지 말던지 알아서 해도 여기 다 앉아 그냥. 아니 그걸 나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지. 하지 말라고. 방송국을 불러요. 저기 해주세요. 여기는 진짜 취재를 해야 돼. 이 사람들 구청에 있는 사람들 다 적어야 돼. 이 양반들아. 하지 말려면 하지 마. 아니 동네가 뭐 하는 거지 그? 하지 말라 그랬잖아. 시작도 하지 말라니까 왜? 아니 소장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계속 까지 된 거 뭐야? 와서 저거 아니 일 시키지 말라니까요. 야 왜 뭐라고요? 빼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소장 얘기 좀 해줘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래. 하지 말아. 하지 말라고. 가자 일로. 동네 사람의 원하는 행사를 왜 하려고 이거를. 주인은 우리인데 왜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 아니 알아서니까 오면 은 얘기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거칠게. 여기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아, 네. 이해해. 이해해. 여기 주인이 당신이 아니야. 아니 그럼 얘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꼬당 주는 건 뭐야 도대체? 저희가 지금 뭐 하는 건 아니고 이거 그냥 요거는 바로 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아니 그럼 좀 이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작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하라 했잖아요. 일단은 저 뭐지? 그 누구 온다 그랬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저희도 할게요. 시민 맞아. 막혀 그러면 내가 밤낮 국장이랑 다 오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동네 주민들이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맨날 우리하고 뭐 이렇게 해봐야 아무 일 없어요. 지금 온다잖아요. 아 온대요? 예. 네. 그러니까 어제 사장님처럼 그 시청에도 전화하시고 막 쫓아가고 하세요. 여기 사장님 어제 막 전화 왔더만 시청에다가 전화해도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입니까 안 해? 안 하면 되지. 사람 열통 터지기 말고. 난다니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주민들하고 부딪히게 되잖아. 아 저희도. 예. 네. 저도 뭐냐면은. 이게 딱 결정이 빨리 놔줘야지 그러니까, 뭐 안 하고 하고 하는데 싫다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빨리 하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네. 좀 반대를 하니까 딱 얘기할게요. 저희도 납기가 있어요. 납기를 얘네가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게 이게 법적으로 뭐 정황이져서 딱 결정이 안 되는데 납기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도 이거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딱 정해져야 우리도 뭐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금전적인 피해 없이 공사가 되기를 하든 뭘 하는데 계속 여기서는 이제 주민들은 안 된다 그러고 시청에서는 하라 그러고 강요하면 시청에서 나중에 뭐라고 했나요? 시청에 그러면 사람 앞에서는 니네 왜 안 하고 못 지키냐. 아니 주민들이 싫다는데 기대를 해도 주민들 그렇게 주민들 반발을 하냐. 여기 사는 사람 말들에게 지만하여 책임자 오면은요 그러니까, 좋게 하지 마세요. 네. 여기 주민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미르세요. 당신 나가라고 네. 공무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미르세요. 얘기를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하게 되면 쟤 앉으세요. 좋게 좋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산이 여태껏 좋게 했는데 뭐 하나 이루어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오면 밀어버려요. 밀어버리면서 나가서 저 태청 가서 얘기하자 그래요. 여기에 손대지 말고
백천에 손 대든지 말든지 거기는 일단 스톱하고 얘기한 대로 일단 와서 상황 설명하고 뭐 주민들이 동의하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뭐 공사는 안 돼. 아침에 새벽부터 할까 봐 6시부터 그쪽하고 맞아요.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부딪힌다 이 말이야. 아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제도 제가 한마디야 한마디 나 이제 오면 밀을 거야. 우리 여기서 내려오는데 어디로 빠지냐고 말이야.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차수벽을 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는 가드레일 공사를 원하는 거고요. 지금 저기 있는 자세에서 지금 이게 쌓아놓은 게 이게 자재예요. 차수벽 친 대로 그 유리 같이 생긴 거. 그걸 갖다 1m를 갖다가 저기다 시멘트 위에다 갖다가 저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개월이 넘쳐서 물길이 사고 난 게 아니고 이 계곡에서 물이 넘어서 여기가 사고 난 게 아니고 이후에 계곡 저 위에 산 위에서 내려온 물 이쪽 계곡 저 위에서 천진하면서 내려온 물 그리고 저 다리 지금 차 지나가는데 거기에 또 왼쪽으로다가 또 계곡이 또 있어요. 그리고 계곡에서 합쳐지는 물하고 해서 그 물이 실려 나가서 계곡으로다가 가드레일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막아놓은 공사가 지금 저거 높여 놓은 거예요. 저렇게 구멍도 20m 하나씩 구멍 하나 뚫어 놓고 예 그래가지고 저 물길을 다 막아놓고 저기에 여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저 계곡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로 생각을 해서 저 벽을 크게 높인 거예요. 저거를 굉장히 높아요. 계곡이 보이고 안 보이고 우리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높이 쌓아 갖고 물의 위에서 세 군데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물을 갖다가 막아놓은 물길을 막아놓은 게 우선 문제고 그 다음에 높이 저걸 시멘트 벽을 높이 만들어서 문제고 또 방호벽을 또 유리벽을 갖다가 거기다 1m를 또 높여 달아준다니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거를 설계한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실사도 나와 보지도 않고 사인했고 예, 뻔한 행정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앉아서 탁상 행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행사 때문에 행정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야기야 이런 사고 야기가 된 거고요. 올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장마가 지난번에 비 한 번 두 번 왔었어요. 두 번 왔는데도 물이 저 이렇게 보면 공사한 자리에 까만 저 아스팔트가 보일 겁니다. 거기로다가 물이 철철철철로 흘러 내려갔어요. 그 물들이 전부 다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는 물이거든요. 계곡 자체로 내려가지 못하게 물길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저렇게 벽을 쳐가지고. 그러니 큰 비 오고 큰 장마 오면은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여기에 저 건물에 지하실 다 찾고요. 우회집에 지하실도 다 찾고 저 다리 밑에 한덕순의 집 앞에 도로가 끊겼고 변압기가 넘어가서 저기가 다 끊겼고 그 우회집은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 이 높이만큼의 그 벽을 만들었어요. 엄청 튼튼하게 포탄이 때려도 안 부서질 정도로 정말 튼튼하게 벽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다 이거 지금 심각한데 이걸 갖다가 행사를 그 공사를 갖다 미러빵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지금 저는 새벽 6시에 나왔어요. 새벽 6시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그 공사를 강행할까봐 시청에서는 무조건 공사를 하라고 오더를 밀었대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 말든 무조건 해라 공사를 해라 라고 오더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이 내렸는지 과장이 내렸는지 누가 내렸는지 일단은 시청에서 나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좀 불러놨는데 지금 하얀 모자 쓰고 오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감리인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파란 모자 하얀 모자 저쪽 관계자들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저 사람들이 왔는데 도대체 저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건지 어떤 사람들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걸 한번 철저하게 따져보고요. 이걸 제가 여차하면은 청와대 국민 게시판까지도 올리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나와서 뭐 할 건데? 감리가 뭐 하러 나와 여기를?
당신들이 나올 게 아니라 여기 감리가 나올 게 아니오. 감리가 뭐 들어나? 아무 하자 없다고 저 공사 강해도 된다 했다면서 감리가 뭐 들어나 여기를. 저 양반이 감리가 지금 저 하얀 모자 쓰고 있는 양반이. 나중에 자른 데는 부장이 어디 있어요? 누가 아, 사인해 줬어요? 예? 먼저 자르고 결정 이거 하세요. 하여튼 그렇고요. 작업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좀 포장을 좀 들어올릴 수 있는 게 한 20cm 정도는 된다고 저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물이 이제 잘 안 빠져나가는 거는 옆쪽 옹벽 따라서 트렌치를 만들 거예요. 쭉 만들고 그 구멍마다 집수정을 설치해가지고 그거 만든다고 해서 이게 저 괜찮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말씀하신 얘기하신 대로 는데 우리가 예. 약속한 건 여기 유리벽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인 가드레인을 달아라. 이걸로 했는데 지금 이거 달겠다고 지금 작업을 한대요. 그때 얘기하신 거는 그런 게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니 내 집이 잠겼는데 당신들은 보장 안 해줬잖아. 여기 주인은 누구야? 나야.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야 나. 떠들지 말고 얼른 하지 말고 멈추지 마세요. 이 사진을 보고 얘기하라고. 멈추지 마시라고. 야 임마. 사진 보고 얘기해. 아니 이 물이 여기서 내려갔냐고.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곡이 넘었냐고. 안돼요. 아니 냅둬. 못해. 아저 냅둬. 손 잡지 마세요. 일체 못하게. 가. 여기 있는 데 가요. 가드레인을 달라 그랬지. 여기 집을 수단시키는 거. 우리 집 다 수장시키고 아니 여보요 사장님 자 이거 보세요 물이 계곡에서 넘어서 가드레 넘어갔는지 위에서 내려온 물을 가드레 넘어갔는지 자 이 사진하고 자 이 사진 보세요 수해가 났던 것이 저 눈에 미천이 넘어가지고 이쪽이 전부 교량도 막혔지만 저거 넘어가지고 지금 물 받아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저기서 근데 왜 저 물을 막냐고? 저 1년 박스를 1년 박스를 넣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아유,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인 대답만 하지 말고 그냥 가. 말 해봐요. 주민들은 열받으니까 하지 마 가. 당신 여기 왜 나오는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바로 비 오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물 저 뭐 장마가 시작이요. 여가 물난이나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당신 여가서 채트 비 올 때 채트 치고 잡아. 가드레인을 달라 그랬지. 그다음에 저 트렌치 당신도 여가서 채트 치고 잘하고 장마 때. 그 얘기 리바이벌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야. 여보세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 쓰는데 우리 나와서 떠들리기 아니야. 말도 못하게 입었다고요. 국장이 나와야지 국장이. 당신 왜 나와? 제가 일하는 건 여기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왜 나오냐고. 일 못하려는 게 왜 나와. 당신 말만 들으려고 내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하여튼 저는 아니 가요 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못해. 아니 일 못하려는 건데 왜 나와. 하지마. 못해. 아니 당신 말이 법조하면. 하지마. 법조하면 법을 해라. 법을 해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일. 법을 해라고. 저도 법으로 나와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법을 하더라고. 아니. 그 주민은 당신들 말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형님이 법대로 한다잖아. 법대로 와서 제가 일을 하기 전에. 아니 세상에. 내가 당신 법대로 해봐. 법대로 해보라고 법대로. 아니 여기 공사하려면 사람이 뭐 법을 또 얼마나 잘 알지 법이야 봐. 네가. 네가 얼마나 법을 잘 알아. 법대로 할 거야. 법을 해.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신 거 이제 합의된 상황. 그러니까 법대로 하라고. 저거는 짜증. 아저씨, 저기다 20cm 쌓으면 물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 많은 비가. 그러니까 트렌치를 이렇게 해서. 아니 세상에 그 말이 되냐고. 하지 마세요. 글쎄 깔지 말고. 무슨 트렌치야. 물이 여기서 밀어갖고 계곡으로다가 가드레인 떠들어 나갔는데 그걸 물결 다 막아놓고 뭘 하는데요? 아니 길도 저만 말 같은 소리를 해. 치는 안다 그래.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들 집 앞에 이렇게 하고 있어. 참. 아, 길건 저분데 여기다 트렌치를 아유, 먼저처럼 해놔요. 먼저처럼 공사하지 말고 먼저처럼 해놔. 우산이 발전 안 돼서 좋으니까 먼저처럼 해놔요. 이 높이대로 저거 잘라. 못해. 원상 이 높이대로 자를 필요도 없어. 아예 처음부터 아예 다 공사 다시 해라고 답답해 부르고. 가시고 우리는 못합니다. 가세요.
가시고 우리는 일체 못합니다. 가세요. 10원 한 장 보상도 안 해주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게 뭐야. 당신들 돈 벌어먹자고 이거 공사하는 거야? 주민들 피해를 생각도 안 해? 아이 하셔도 괜찮아. 당신네들이 그랬으니까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울었냐고. 뒤 산에서 여기가요 도로가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사실 이것도 다 따가지고 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참 이거 가드레일이 지금 저 구멍만큼도 안 높을 거예요. 높이가 요 휴대폰 보도 조금 더 높았던 가드레일이 있었어요. 저기가 시멘트니까 그래갖고 가드레일이 저 계곡으로다가 절로 다 처박힌 거거든요. 여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로 이게 되는데 계곡에서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가드레일이 넘은 게 아니라 여기 가드레일이 계곡으로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저 그 다리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싹 다. 그걸 갖다가 제가 사진을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민들이 괜히 막 난리치는 게 아니거든요. 감리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시청에서 시킨 대로만 나와갖고 말만 사고 주민들 시킨다고 해서 주민들 애를 열만 받게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사진 보이나요? 어떻게 보여지지? 자 이게 지금 현재 요 보이는 가드레일 이 설치되어 있는 자리고 자 어디 갔냐 사진 자, 보이죠? 오른쪽이 개울입니다. 왼쪽이 도로고 현재 도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가드레일이 물이 도로가에서 개울로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못 나가서 가드레일이 땅 저 개천으로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위에 집 여기 이 집 저 위에 집 저 맨 위에 집 그 벽을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사비로다가 진짜 튼튼하게 이 벽입니다 이거. 엄청 튼튼하게 해놨어요. 저거 삥 돌려서 저 집도 큰일 날 뻔했어요. 바로 다리 밑에가 저 집인데 그 밑에가 도로가 다 끊겼거든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이걸 강행을 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하니까 지금 마찰을 빚어서 오늘 그 차수벽을 세우겠다는 걸 저희가 못하게 막아놓은 거고 지금 1차적으로 이거를 잘라내고 공사를 하라 시켰던 거고 저 밑에로다가 이거보다 야치 만들어져 있는 거기를 갖다 또 차수벽 저 다리까지 해서 차수벽을 또 씌우겠다 해갖고 주민들이 나와서 지금 공사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항의를 하고 시청에서는 책임자들 나오지도 않고 감리만 내보내가지고 사람 동네 사람들 염장만 지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네? 도로요 도로 폭 좁아졌습니다. 이거 지금 이상하게 좁혀놨죠. 이거 요거 휴대폰을 해야 되겠구나. 자 휴대폰 나아진 데하고 지금 저쪽에 오른쪽에 맨을 보이죠. 이쪽 파이프 이게 한 20m에 하나 구멍씩 들어놨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그래갖고 여기 가드레일이 저 개천으로 떨어져 나가고 여기 또 이걸 1m 넓이로다가 개울을 갖다 또 줄였어요. 이게 돌멩이 갖다 싸가지고. 그래서 이걸 처음에 그걸 돌멩이를 싸갖고 할 때에 아, 이거를 도로를 넓혀서 하려고 그러나 보다 공사 진행을. 그랬더니 공사 진행은 해놓고 도로는 싸놓고 도로는 도로대로 좁히고 개울은 개울대로 1m를 또 좁혀놓고. 이게 무슨 행정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애기들한테 이거 몇 개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정말 잘못돼서 너무 잘못된 공사고요. 이상한 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이거 세금 낭비고 탁상 행정이고 가드레일이 개울로다 떨어져 나갔는 뭐 저기로 갔다가 개우공에서 물이 넘쳐갖고 도로로 가고 물이 침수됐을 거라고 막연한 생각에 이 벽을 만들어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 볼트 있는 여기다가 또 1m를 높여서 여기다가 여기서 1m를 높여가지고 이만한 저기로 갔다가 차수벽을 또 만든다라고요. 여기도 물 나갈 자리도 없는데 이걸 막아놓고 물 나오면은 주민도 다 죽으라는 얘기죠. 저렇게 버스가 오면은 승용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벽에 긁을까봐. 버스가 서있든 승용차가 서있든 화물차가 지나가도 마찬가지고 버스가 버스끼리 교행을 못하고 승용차끼리는 교행이 돼요. 승용차끼리는 교행을 하는데 버스도 이 벽에서 긁을까봐 최소 이 정도 이상은 거리를 두고 운행을 해요. 그래 이 앞으로다가 차가 두 대가 교행을 못하고 하는 이런 벽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이해를 해달라. 주민 보고 이해를 해라. 자기들이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전한 겁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지. 저 동네 주민분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다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물에서 그나마 제일 구멍 크게 뚫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예. 네. 제일 크게 뚫어 놓은 구멍이라고 저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 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로에 파가지고 물이 흘러 내려갈 수 있는 계량을 도량을 만들겠다. 그거 가지고 물이 소화가 될 것 같으면 이 벽에서 이게 저 가드레일이 떨어져 나갔겠냐고요, 여기를. 말도 안 되는 참 탁상 행정들 하고 주민들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이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주민들이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공사를 강행해가면서, 예? 시청 당신들 말이에요, 관계자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 당신들 녹을 먹게 하라. 물러나셔야 돼. 예? 여기 인사사고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저 감리라는 사람 와가지고 언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이걸 갖다가 감리를 이상 없다고 감리에서 통과시키고 공무원들은 현장 나와보지도 않고 도면을 또 하청을 줘가지고 도면 그리는 회사에다가 도면을 여기 의뢰를 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도면 만든 사람들이라고 또 여기 나왔었겠냐?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예. 네. 현장에 나왔었다면은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없죠.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책상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사진 보고 그림 그려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휴양님이 들어오면 차가 더 많이 다니는데. 당연하죠. 휴양님이, 저 큰 휴양님이 우위로 들어서거든요. 그럼 여기 교통이 더 늘어났는데 차가 두 대가 교행을 못하는 도로가 돼버렸고 물이 내려갈 수 없는 벽을 만들었고 이게 무슨 시에서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이게 행정입니까? 이 시에서 만드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이냐고. 이게. 그리고 여기는 동네 노인네들이 노인 할머니들이 이 저 손 앞에 그 대고 밀고 가는 그거 있죠. 그거를 밀고 수시로 된 게 여기는 노인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도 해야 되는 자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차들이 여기 저 대꼬북고 왜 대꼬북고라고 우리 얘기할게요. 이걸 갖다가 해놓은 게 얕으니까 그냥 아니까 그냥 싱싱 날라댕겨요 차가. 언제 인사사고 나도 이상하지 않을 도로입니다 여기는. 인사사고 물사고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여기요.
살더라고. 그래, 아저씨 거기 왜 발라요? 어차피 잘릴 건데 그러니까. 아 구멍 나서 뺏빵 하는데. 아니 잘릴 건데 그러니까 뺏빵을 왜 다 시시하고 다 한테거려. 믿을게 못돼.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 저런 사람하고는 얘기에 감사 먼저 그 감사가 해야 돼. 그린 사람도 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설계한 회사 그 사람들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그냥 다 여기 관계된 사람들 그래갖고 한 자리에 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조져도 조져야지 이게 해결. 뭐가 이제 날라가려면 날라가. 아니면은 시끄러우면 정의도 의견을 모아가지고. 시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시에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하루속 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라. 그리고 최소한 저 위에 거 상부에 있는 거를 뭐 20전이든 30전 남겨놓고 자르고 그리고 도로는 뭐 10전이든 20전이든 높이고 그렇게 그거 선행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해야지. 저도 그래요. 뒤로 물리니까 뒤로 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들은 다 이게 그런 거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0점 정도 밑으로 남겨놓고 위로 남겨놓고 자르잖아요. 자른 다음에 도로를 10에서 20점 어차피 올려야 돼요. 조금은 그러면은 옛날 거보다도 외래 네, 낮은 응벽이 돼요. 옛날 있던 거보다도 그런 다음에 이 도로에 이것만은 뭐 저 트렌치를 박는 게 아니라 넓은 트렌치를 박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진간한 장마에는 그 도로에 생기는 발생하는 물은 도로 자체도 약간 이렇게 잡아달라 그랬고 글쎄 그러면 트렌치를 타고서 차가 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그거는 별 문제 안 돼요. 왜냐하면 트렌치를 꼭 저기 이쪽에 붙이느냐 뭐 어느 정도 선에 놓느냐에 따라서 트렌치가 암만 25도 이상이 들어와도 밟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뒤로 빼는 게 맞아요. 맨 뒤면을 잘라달라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계속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해결이 간단히 됐어요. 근데 인제는 그거마저 용납을 못하겠다. 뒤로 빼는 게 맞다. 뒤로 빼달라. 지금 자리가 이게 1m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배수는 요 3m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기준이니까 하지만 여기도 같이 올라가면 3m 보로 이렇게 그대로 가면 나오면서 여기 여유가 있거든요. 옮겨 끝쪽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 화단 나온 데는 저게 6m인데 전체적으로 넓어요. 5cm 여유가 있어서 50cm 다 활용해도 좋겠지만 안 되면 좀만 생각한다면 한 25cm 정도의 트렌치를 쫙 넣는 거예요. 그건 작아서 안 돼요. 그거를 도로 첩을 직접 말아요. 그거를 안 하면 되지. 그런 걸 왜 묻어. 5cm 해서 이쪽으로 처선을 다시 그리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고서 하늘 따지는데 사람들이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방향은 아니고요. 아 근데 지금 저 공사하시는 분들 잘라는 거를 저거 잘라도 14 얘기 한 번 반영하려고 근데 그게 공문이 왔는데요. 공문이 왔는데 그걸 못하겠다 공문이 왔어요. 며칠 전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 공문을 선행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주민들한테 그래도 뭔가 보이군 본인 이후에 아니야, 뭐 이걸 이렇게 하겠다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몰래 와서 할 판이요 밤에. 아, 나는 안 믿어 이제. 공문이 2-3일 전에 왔어요.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아 자르기로 하고 그렇게 공문이 온 게 아니에요. 어 그렇게 오면 그랬으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인 일이 없어요. 그것도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아 제가 있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저희는 못 자릅니다.
딱 그러고 가셔가지고서 그래서 169명이 서명을 해갖고 제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단장님 나오셔갖고 잘른다. 계획대로 자르겠습니다. 뭐 여기를 해고 여기를 자른다. 며칠 전에 온 거예요. 그 다행히도 저기 해라 그랬는데. 그 전에 한번 주민들 모여 있었을 때 시민을 우습게 보신 거예요. 저런 잘라달라. 여기는 해도 저기 여기 잘라달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뿌리 안 나냐고 공문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가드레인에 자, 뭐 하나 실리안 합시다. 안다 하시면서 모로카하고 하층가하고 둘이 합의 본 거예요. 모로카는 모르고 있는 거잖아. 이번 지금 그럼 도로가 모르죠. 도로가 당신네들 뭐 했느냐. 이걸 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신문계에 올렸어요. 도로가하고 하층가 답변 내놔라. 근데 지금 그거 올리자마자 이틀 뒤에 지금 이거 하겠다고 오니까 우리 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마 질 때마다 물 들어오는 사람은 환장할 일이요. 안 들어오는 사람은 그까짓 거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짜증이 나. 하층가 큰 미스를 했다. 도로가 이야기도 안 하고 이거. 여기 골이 얼마나 깊은지 여기에 3분의 2가 더 물량이 많습니다. 저기가. 여기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아서 이렇게 내려올 물이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막아놓으면 여기는 다 그냥 호수가 돼버리는 거야. 수해 당해본 응? 사람은 하우스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계획은 예산이 좀 있어서 그까지 거 넓힌다고 나는 효과가 많다고 보진 않아. 왜? 내가 여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거예요, 아유 천만에 만만에. 네. 아닙니다. 그래서 다 나무 같은 게 걸려서 넘어가는 것이지 구멍이 조금해서 맥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산악 지역에 그런 건 있어요. 예. 나무가 떠내려오니까. 아니 물이 잠기다 보면 여기서 떠나오고 저기서 떠나오고 또 물도 많고 용량도. 물만 빠지면 응? 지금 다리로도 충분합니다. 아, 저기 나무 걸려서 쌓여서 문제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예. 나무 걸려가지고. 민원 그 신청을 한 게 뭔가 하면 저거 완전히 철거해라. 20, 30 난간 과정을 자르지 말고 전부 다 잘라라. 잘라가지고 뒤로 물려. 어디 가셔? 왜? 어디 가? 바빠? 그 뒤로 물은 한데 트렌치를 하든지. 저 보이시죠? 저 전문가입니다. 저분들이 운전하시는 분. 안 붙습니다, 옆으로. 저것에서 1m 떨어져, 1m. 네, 다 그렇게 차가 조용돼? 그러니까 차가 양옆에서 서야 되는 상황이에요. 노인애들 앞에 그 손수레 밀고 댕기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거기. 그런 사람들 사고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댕길 사람이 사람 댕길 길도 없어. 그 간에서 이게 안전하고 생명, 소중한 생명 이거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분산하니까 그래요. 니들 죽든지 말든지 주민은 네. 죽든지 말든지 그거 아니오. 그런 이 지금이 그런 세상이 아닌데. 나는 여기 노인분은 몇 명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여기 넘든지 뭐 했는지 그냥 다 떠나간 다음에 구해야 돼. 사예요 사. 죽을 사. 예? 여기 막으면 안 돼요. 호수가 돼서. 오죽하면 3년 농사 못 졌어. 오빠네도. 여기도 그렇고. 그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까지 거 20만원, 10만원 들고? 뭘 알고 공사를 하셔야지. 주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사당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방해하면 안 되게. 제가 주인인데 왜 와서 이거를 해요? 마음대로? 주민 설명이 없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야기는 뭐 옛날 이장한 손해는 말도 못하게 당하고 2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그지야 우리가? 주민 설명회를 왜 내 땅에다가 우리 동네 내가 주인인데 응? 여기다가 이렇게 하냐고 강행을 하냐고 하지 말랬는데 그리고 뭐 지금까지 행정이 그랬습니다.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해요. 아주 우울증에 걸려 죽겠어요. 뭐가 요구사항이 뭡니까? 이거를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는 용역을 줘서 이미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설명회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방적인 팀모직이에요. 네,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조차도 한 사람한테 가서 동네 이장한테 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아 길을 넓힌데 넓힌다 그래놓고 1m를 줄여놔서 30cm를 응? 요구를 했으면, 아, 야 세상에
그리고 바로 줄이고 높여놓고. 아니 넓힌다 그래서 넓히나 그랬더니 계곡도 줄여놓고 더 줄여놓고 답답하게 해놓고 이게 뭔 짓이냐고.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틀 전에. 그래도 진짜 말이 되는 얘기냐. 뭔 일이 있으면 설계도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네들이 와서 설계를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네, 일이지. 당장님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런 대표자세 좀 그래가지고 고쳐나가야지. 아니 지금 영상 계속 여기 이러고 찍고 어차피, 있으니까 어차피, 볼 거 아니라고. 당장님 어차피 공사 진행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나는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난 전 세계 지구에다가 자료 올리고 있는 거지. 아유 여기 몇십 년을 백 년을 넘게 산 사람이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응? 못해 여기 공사. 하드레인 아니면 못 붙여. 분들을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몰래 왔다가 신 거예요. 부동산이야? 몰래 설계해서 몰래 이게 주민을 뭐 무시하고. 뭐하러 왔냔 말이야? 응? 아 그냥 비디오로 찍은 거 보시면 되지. 와가지고 주민 만나기로 했는데 주민을 안 만나고서는 이렇게 왔다 가신 거예요. 난 이렇게 한 앉아 처음이네. 아 내 뭐 하루 낼 일이 없는 사람이 난데. 응? 아 왜? 여기 가드릴러가 나갔지 저 밑에 저 뭐야 드리밍. 드림이 있는데 거기도 가드레일 쫙 날라갔잖아. 그게 계곡에서 넘어와서 물이 날라갔냐고 가드레일이. 위에서 돌에서 내려가는 물에서 가드레일 날라갔는데 그걸 다 막아 물길 어디로 물이 어디로 가라고. 탁상행정도 무슨 탁상행정도 이런 탁상행정을 해. 물길을 막는 회사가 어디 있어 도대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난리 치면은 좀 나와봐야 될 거 아니라고 책임자가 살짝언니 왔다 가고 왔다 갔다 그러고 주민들 만나기로 놓고 주민들 만나지도 않고 도망가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오. 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 공사를 강행하냐고.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주민들이 세금 안 내? 다 세금 내는 사람들 아니오? 당신들은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고. 왜? 주민들이 세금 내고 월급 주는데 왜 우리 시키는 대로 왜 안 해? 해달라는 대로 왜 안 해? 잘못된 거를 인지했을 때 그 바로 지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교통의 문제가 있고 알면서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채우고 있어요. 설계가 잘못돼서 자기들도 나와서 보고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 알아요. 자기네 자신만 끝나지만 이거는 본인들은 매일 쓰는 일이에요. 한번 정해놓으면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들어가서 보고하세요. 주민들 동의 없는 저 공사는 강행하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나라의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다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걸 왜 강행하고 들어가냐고. 시에서 나와서 약속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가보면요. 아, 전임자가 그랬습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이게 발표 수단이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약속을 해요. 와가지고 그래놓고 약속을 해놓고서 그 다음에 딴 데로 갔어요. 전임자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요. 이렇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원론적인 그 저기 생각 방식이에요. 거기 자기들이 이제는 뭐 공증을 받아야 되나 그래요.
마을 주변 와가지고 약속을 거창하게 해요. 그것뿐이에요. 절대 책임질 저기를 말 안 해줘. 첫 번째 당해가지고 저렇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쌓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와서 약속을 하고 얘기도 하고 좋게 사회를 하고 끝나고 서 따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안 하고 저 앞에 도로를 따라 저거 뭐 공벽을 잘라내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안 하고 여기부터 가드레일이 아닌 공벽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 나와서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은퇴 조용히 살려고 온 사람들이 이런 걸 뛰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저거 그 방어기로 들어갈 그런 생각을 안 했고 처음부터. 누가 여기까지 그거 차단막을 누가 할 거라고 아 방호구역이 뭐가 필요해?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아예 하지 말았어요 차가 당기는데 뭐 차에 방해가 돼? 뭐 무슨 뭐 사람이 개울로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 인내 쪽에는 전부 뚝을 짰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높아지면 인내가 바뀌어 들어가지 때가 바뀌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자기 방법을 자기네가 조절을 해요. 하려면 똑같이 방어벽을 하게 되고 한 아, 정구원을 싹 다 해든지 저. 아예 그냥 가드레일을 딱 끝까지 하는 거죠. 어디 요만큼은 방어벽이 요만큼은 가드레일 뭔 전체 똑같이 그냥 쫙 해야지 그게 이관이 괜찮은 거죠. 진짜 문제의 시발점들은 외면을 한 채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그런 벽을 세운 데가 올라온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여기만 위험지역이니까 물론 재난 지역에 선포가 됐던 건 맞습니다 이 동네가 하지만은 딴 데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동네만 그걸 갖다 그렇게 세우겠다니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 밑에부터 다 해서 올라왔으면은 싫어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넘어가겠지만은 쌩뚱맞게 지금까지 내일을 그 밑에까지 시골을 다 깔아놓고 저번에 가드레일 하셨구만 드림이 밑으로 다 해놨어 그렇게 아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그렇게 시간 겨울에 눈이 오면 눈도 못 쳐요 이제 여기 쌓이는 눈은 어떻게 했고 그 들구성이 있어야 돼요? 커요? 커? 더군다나 1m 높이 또 올리는데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건 아니야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그 다리가 적어서 걸린 것보다도 나무가 그 위, 다리 위까지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지? 그럼요. 수량을 먼저 했어야지. 하려면 가운데 다리빨만 없으면 나무가 웬만한 거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걸립니다. 그. 다리를 다 하려면. 어디론가는 아무래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글쎄, 그것서 그거는 했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을 안 해보신 거예요. 오로지 이 강만 생각을 하고 생태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수해 피해 없애는 거. 22년도 저쪽 은행 입천이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마저도 위에서 농수공장이 준비해서 이렇게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몇번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재시공을, 재설계를 한번 했습니다. 수인들 저거 공대 다니느라 예. 여기만 좀 넓혀지면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저건 안 돼도 세금 없어 아무 세금 없어 돈만 들어가는 거지 세금만 날라가 세금만 이것만 했는데 안 해줘도 좋아
우리 형 어쩌든 내가 그분들 주문해준 거지. 그건 낮은 일이고요. 이거나 이거나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을 얘기해줘요. 방법 간단하다. 이 가드레일로 하라고. 가드레일로 이거를 저거 잘라내고 이거 가드레일로 하라고 이 말이야. 왜 방어벽을 굳이 갖다 고집하냐고.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버스 두 대는 못 참 원론적인 이런 얘기만 계속 해대고 있네. 아유 지금 범어롭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방주에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주에서 찾아오는 후배보로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래 여기가 도로가 굳이 개통이 된 게 그런 문제 왔다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갖다 저렇게 해놓고서는 연봉 현상을 해놓고 그것도 전에는 원활했었는데 왜 저렇게 해놨냐 이거. 지금이라도 인지를 하고 뒤를 빼는데 그랬는데 다 숨자르는데 뒤에 공간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요. 글쎄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아니 그렇게 논문이 왔으면 이해를 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 논문이 그렇게 원합니다. 지난번 얘기하고 지난번에는 공무원들 그게 좋아서 작업을 시작했고 작업하는 게 일단은 일하는 당장 말씀은 이게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원에는 좀 더 시간이 있으면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지금은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난 안 믿어. 사실상 원칙대로 하게 되는 부분이 왔고 공부 실적 분위기 담남하듯이 저것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왜 가르겠어? 그거 왜 가러? 무소리를 왜 가러? 거기까지 봤지? 쓸데없는 거 정말 많이 써. 실장님도 그렇게 와가지고 주는 연단이 있으면 와서 만나서 같이 얘기를 풀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근데 몰래 왔다가는 거 그거는 왜 저는 아니 근데 주민 안 만나고 가? 제가 만나? 왜 주민 안 만나고 그냥 가? 찔리는 게 많은가 보죠. 멋있대로 하겠습니다. 예, 보관을 가지고 공문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보관해서 나중에 빨리 해서 그래. 저 사람은 원론적인 말만 계속하고 못 일어나와 못 일어. 넓히는 것도 문제지만 세금이 아깝다. 세금이 아깝다. 제가 있으면 마냥 높일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이 입구보다 여기가 더 작아. 아, 차라리 거기 우리 저기 공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수위가 있기 때문에 저걸 더 풀 수도 없고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저게 꽉 맥혀서 그동안의 문제가 됐지. 예. 지금 이 위에 지금 벌 벗기는 곳에서 엄청 많 낮은 일이야. 그건 낮은 일. 거장님이 이 일만 해요. 저거는 해당이 난 건데 낮은 일이야. 그래. 저건 쓰면 안 되는데. 비용이 전에 오배 더 높은 것부터 다 잘라내야 돼요. 물론 도움을 되겠죠. 하지만 원칙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여기다 가드레일을 해달라.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명동을 안 하고선 계속 강해가 크냐 이거예요.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교량 차로 놓고 가면 그걸로 막아놓고 그러면 간장에 문제 아니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아무리 대물 넣고 저기를 하는데도 걸리고 이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여기다 그러면 내일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그래도 어느 수 이상은 빠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높아지면요 우리 물량이 많아져 이게 물 나오지도 보고 그냥 다 늘어납니다. 물량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글쎄 그런 거는 선행을 하고 나서 설명을 했으면 왜냐면 지금 내일일지도 모르니까 내일일 비가 많이 없어요. 지금 요새는 또 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부터 해놓으면 여기가 수장이 되잖아요. 기술자 빈거 한번 맞춰보시죠. 저기 하고 그래서 요 표장에서 기술자가 이미 저렇게 축구를 쳐본 겁니다. 저거를 처음부터 여성계에서 잘못돼 있는 거예요. 저거죠. 그 사람들은 거리 보기 법적으로 허용한 거 고선만 딱 끊는데 세상에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옆에 여백이 다 있지. 3m까지 돼야지. 저렇게 하려면 능력치는 여분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시야가 좁아져서. 아, 차가 긁힐까봐 가에서 잘 못 가지. 1m 정도 떨어져 간다니까. 긁히는 것도 긁히지만 차가 구형을 못 해. 시야가 좁아지니까는 나부터인데 이렇게 가게 돼. 당연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설계야. 뒤로 물러, 1m가 물러나면 괜찮아. 그게 잘못됐다고 인지했을 때 바로 지정조치를 하는 게 그게 맞는 용기고 바로 지정조치지. 그걸 갖다 계속 자기네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위로 붙이는 거. 그러고서 돌리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봐라, 계속 이 짓 하고 있는 거, 주민들이 열을 안 받겠습니까, 그게? 그러게요. 또 그럼 무슨 거를 알아봐라. 꼭 돌려요. 일단은. 한국이 정치가 잘못했어요. 썩었죠. 이 사람 딱 와서 실사를 하고 품평회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시작을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일하는 자식이 그걸 갖다 계속 그걸 갖다 맨날 밑에 사람한테 시키고 잘못되고 꼬리 자르긴 하고. 그러니까 저는 쏙 빠지고 남한테 밀고 저게 없어야지 이제 언제 비가 또 아, 물론 그 고정은 이해는 합니다. 뭘 봐줘요?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아니, 당신이 여기 산다고 하면 이거 하게 하겠냐고. 입장 바꿔놓고. 아니, 남의 집을 다 망가뜨리는 일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냐고요. 100년도 더 되게 여기서 살았는데 3대째인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내 땅이 떠나가는데 왜 이거를 허락을 해줍니까? 내가 가드레인 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도 가드레인 하나만 붙여라. 그래 물이 왔다 갔다 해야지 고여있으면 안 돼요. 응? 이거 다 떠내려간다고. 안 당해본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해요. 하자고. 또 당해봐라. 내가 당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그런 심사예요. 하자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고열시켜면 지하실에 누가 자료 다 찼죠. 벌써요. 그러니까 그때 보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빠지는데. 근데 그거 차가지고서 뻘이 꽉 차는데. 아유, 나 우리 저 지하실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 지하실에 자고 있어요. 묻혀가지고 저 뻘뻘 붙이고. 나는 트럭으로 한 대를 보냈어. 응? 그거 행년마다 행사, 연례 행사 뭐냐 해봐. 진짜 짜증나. 살인 난다고. 아, 공무원들은 사상자가 난다면 그 조치를 하지 그 전에는 할 생각이 여러 것들에서 무거운 보이면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계속 떠들어봐야 이 사람하고 떠들어봐서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가시 가. 예? 네? 가 그냥. 당신 얼굴 보니까 짜증 나니까. 아, 요거 안 해, 요거 안 해. 일부 주민들은 좀 들어가시고 일 때문에 가신 분들도 계신데 아직도 예? 아니 아직도 찍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양쪽으로 교행을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고는 뭐 어떻게 할까요? 맞아. 아니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단장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났더니 어쨌든 오늘 공사는 강행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얘기 다 듣고 지금요. 그런다니까 저 사람이 안 돼. 시청에서 그 담당자가 공사 강행하라고 오다가 내려왔대요. 예,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혀도 해라 라는 그 오다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다들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면 그냥 전부 다 가서 거기 가서 앉아있어. 전부 다 예, 더 뜨거워도 어쩔 수 없어. 막는 게 우선이잖아. 우리가 막아야 되니까. 아,
강행한다고 말도 안 돼. 아유, 그때 그래서 아니 할 거면 지금 잘라주고 저걸 내달라고 그랬어야지. 아니 너는 어떻게야? 이거 응고 실적 또 달라고. 이거 먼저 잘라주고 말이 안 되잖아. 여기부터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절로 내려가라. 3일 동안 갈았어? 아이고 저 시멘트 저거 해놓은 게 이거 좀 쪼가리 그 구멍 나 하는데 그거 메꾸고 가르고 그 공사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철거할 생각이 없는 거 자체가 힘드는 거지.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은 저거를 잘라버리던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 저 사람들 은근슬쩍 불행 반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이걸 다 잘라내고 나서 공사를 하고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저기 아래 그 가드레일이 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기 방호벽을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 공무원 얘들은 절대 말 믿으면 안 돼요. 너 도로를 갔다가 옛날 공무원들이 옛날 공무원이지 공무원이었지라. 60cm가 몇 cm 갔다가 도로를 올려 저 뭐 높이 풍당 여자 시각적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낮아 보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야 무서워. 참. 그리고 그 물들을 다 올려가고 물을 이거 막아놓고. 아 사람 노부트 같아. 노부트. 쟤들은 원론적인 대답만 듣기 안 해요. 듣고. 절대. 무슨 뭐라고 그랬어? 지네 발뺌 항상 같이 발 나란히 안 놨대요. 항상 이 발빼고 얘기를. 중립이야 중립. 그랬다가 어, 절대, 나중에 가서 뒷박친다니까 딱. 쟤들은 자기들이 책임질 말을 절대 말 안 해. 그럼요. 그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것 같은데 이장님. 그 담당장 이장님 담당자가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공무원하고 통화. 아 지금 같이 통화하고 통화하고 있는 것들이 밑에 하고 위에 나중에 따라가서 하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이 있고 후가 있잖아. 지금 시청에서 아까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했지만은 시청에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자르고 자르고. 근데 여기 뭐그 국장님이 아니 그렇게 그건 문서상으로 온 거는 그냥 원칙대로 행되는 거 아니야. 일단 아 이게 모든 게 조그마한 거부터
내가 일단은 박 국장이랑 통화를 할게요. 응? 하단 부분 지금 그 차수벽을 세운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주민분들 보시는 거 아닌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이거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나도 완강하시고 이게 내가 볼 때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야. 사실상 국민 받은 거 알고 이제 계신데 국민들이 원칙대로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위에를 예를 들어서 뭐 자를 거 자르고 트렌치 닫고 포장하고 뭐 이런 게 선행이 되면은 밑에는 그나마 또 그래도 이해나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위에는 그냥 원칙대로 흔드는 공문만 내보내고 이렇게 그럼 당연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 시청에서 나와가지고 책임자가 뭐 정확한 답변도 없고 우리 단장님만 오셔가지고 이러시니까 이걸 주민분들이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일이 앞뒤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그게 빨리 뭔가 결정이 되는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빨리 좀 뭐래요? 뭐래 국장? 시에서 지금 협의할 거래요 지금. 과장님 저기 내가 시에서 박국장이 팀장이랑 과장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 사항을 협의를 할 거니까 최소한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주민을 설득해야 그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되잖아 저렇게 하면은. 공문 딱 보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거든 공문이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 다 누구나 못 믿지 여기 하고 저기에는 그렇게 해드리겠다? 못 믿지 그렇지만 당장에 그게 솔직히 다 버리고 여기 공문 달리 생각하고 못 믿지 딱 기다리세요 지금 협의한 대니까 자 국장님들하고 시청에서 그 협의를 한다고 회의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뭐 내용을 다른 변동사항의 내용이 오면 다시 촬영하도록 할게요. 위에 거부터 맞춰라. 나부터는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공문을 보내가지고 원칙대로 우리 민원농도 공문 보내는 게 답변 준 게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지 않냐. 그래놓고서 저걸 한다면은 나라도 못 믿겠다. 아니지, 저 사람 그걸 왜 믿어? 아니, 저 사람 수법이야, 저거 공무원도. 그러니까 나도 못 믿는 상황이니까. 일이 앞뒤가 바뀌었다. 이거 자른다 보장이 어디 있어? 최소한 앞뒤가 바뀌었다. 절대로 아예부터 애초부터 막으니까. 이거를 위에 걸 자르고 먼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자르고 트랜스 받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과정을 한 이후에 저거를 한다면은 우리가 또 뭐. 상황에 따라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일이 과정이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그걸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일이 절대 안 되니까 빨리 결정해가지고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기 과장이랑 팀장 내려오라 그래서 자르면 그쪽 양보를 좀 생각을 해보게 내놓고 자르고 난 다음에 그 협의 자체도 그래요. 주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이렇게 계속하는 게 똑같은 짓이고 그러고 뜬금없이 그 재료를 갖다가 저 밑에 여기까지 가들레이를 다 해오자 여기만 보여주겠다 여기를 잘라놓고 그 또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다 해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도 가들레인을 아니, 저 위에다 붙여라 이거예요. 올라가게. 저기를 붙이고 나서 슬고 멀리 이렇게 올라오겠다 이거예요. 자기네 지금 재료 다 주문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빼도 받지 못했어 지금.
강행을 한 것뿐이지. 저기 녹음돼 있죠. 주민을 위해서 지금 녹음돼 있지 이거. 네, 지금 녹음하고 있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짓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전에 맨 처음에 잘랐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자, 이쁜 얼굴도 한 번씩. 일 뒤로 빼라 이거예요. 아니 차가 못 다니는데 길을 높이고 뭐 물구멍을 뭐 바닥에다 물구멍 아무리 해도 저런 거는 그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방 도로에 차 두 대가 교차가 못 되는 상황이니까 그걸 인지한 순간에 시정을 할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안 하고서 계속 버티니까 숨도 소리 난 거예요. 이제는 자르는 게 끝이 아니고 뒤로 50cm 물러라 이거예요. 아니 근데 저 아저씨 한 얘기가 웃기잖아요. 저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 20cm 올린다고. 그럼 구멍이 더 작아지는 거잖아. 말이 되냐고 그거를.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으면 더 물이 안 내려가는데 무슨 조치를 해달란 얘기죠 우리는. 저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저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니 그냥 있는 구멍도 물 내려가기 힘든데 거기다 20cm 막으면 그러니까 이거 저거를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그리고 뒤에다 가드레일을 박아도 예 맞아요. 깨끗해요. 네, 그렇게 해놨다고요. 이제 들어봐. 이거 없애고 다 없애고 우리가 그냥 가드레일을 박어. 차라리 저기 펜슬 그거 하면 돼. 펜슬 그냥 무조건 아웃 시켜야 돼. 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게 상황이 지방 도로에 도로 기능을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사장님 저건 웅벽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버스 자체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맨 처음에 자기들이 잘라준다 그랬으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 그냥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데 어차피 싸움 박질 할 거면은 뒤로 빼는 게 맞다. 그럼요. 이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하자고요. 아니 뒤에 1m는 왜 남겨놨어? 그만큼 강폭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차라리 저걸 없애고 가드레스를 저 뒤로 올린다면은 길이 넓어지고 좋잖아. 숫자가 멀쩡히 있는데 거기다가 저기도 50cm 지금 들어왔어.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 개울폭도 저보자 물도 안 내려간데 저거 턱은 왜 만들어 놓은 건지 나 이해가 안 가. 그 다 무너져. 저거 비 오면 저거 무너져요. 장마 한 번쯤 다 무너질 거야. 그만 있어. 지금 거는 해도 소용없어. 내년에 또 공사하러 와야 돼. 아니 물을 잘 내려가게 한다고 공사를 했다는 저거는 이해가 안 가. 뒤로 왜 세면을 냈냐고 나는. 와 내가 하천가 가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발로 설계해도 저렇게는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날 기다려. 아니 그 보니까 그 축대를 쌓고 나서 최소한 1m는 세면 덮개를 다 덮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선풍기 이게 잘못됐잖아. 이루지면 빠빨 위치를 다 파악을 해야지. 여적지 전에다 놓고 헛소리 막 삐삐 거보자. 선풍기한테 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신부님이 강하게 항의를 하셨으면 이래도 머리 아프지. 그래도 좀 되는데 근데 이장님도 잘못된 게 뭐냐면은 두 단체가 근데 버스에서 자기네는 옹벽 칠 때 알고 있었잖아요. 각자 하지.